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몰래. 몰래. 22번. 신성. 신성. 23번. 음료수. 음료수. 24번. 그물을 준비해요. 그물을 준비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비누입니다. 2. 칫솔입니다. 3. 면도기입니다. 4. 슬리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비누입니다. 2. 칫솔입니다. 3. 면도기입니다. 4. 슬리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방입니다. 2. 부엌입니다. 3. 거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방입니다. 2. 부엌입니다. 3. 거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종이를 접고 있습니다. 2. 상자를 쌓고 있습니다. 3. 종이를 오리고 있습니다. 4.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종이를 접고 있습니다. 2. 상자를 쌓고 있습니다. 3. 종이를 오리고 있습니다. 4.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28번 포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그릇 있습니다. 2. 여덟 그릇 있습니다. 3. 일곱 송이 있습니다. 4. 여덟 송이 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그릇 있습니다. 2. 여덟 그릇 있습니다. 3. 일곱 송이 있습니다. 4. 여덟 송이 있습니다. 29번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옷가게 위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이 약은 한꺼번에 먹어요? 이 약은 한꺼번에 먹어요? 31번.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업장이 너무 추운데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32번 일이 끝나면 보통 뭐 해요? 일이 끝나면 보통 뭐 해요?
33번. 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요? 저도 받고 싶은데 수업료가 얼마예요? 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요? 저도 받고 싶은데 수업료가 얼마예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꽉 차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꽉 차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35번. 신발끈이 푸는 것 같아요. 신발끈이 푸는 것 같아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몇 시에 만날까요? 4시 20분에 만나요. 몇 시에 만날까요? 4시 20분에 만나요. 37번. 이 계산기는 얼마예요? 36,00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얼마예요? 36,000원이에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서요?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비행기 표도 아직 못 샀어요. 귀국 비용 보험금도 신청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갈 시간도 없고요. 그건 팩스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팩스 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서요?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바빠서 비행기 표도 아직 못 샀어요. 귀국 비용 보험금도 신청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갈 시간도 없고요. 그건 팩스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팩스 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겠어요. 39번. 어머나, 뚜안 씨. 기계를 만지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다 큰일 나겠어요. 고향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머나, 뚜안 씨! 기계를 만지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다 큰일 나겠어요. 고향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40번. 여행을 가고 싶으시죠? 이럴 때 저희 여행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국내 여행 전문 회사로 국내 지역별 숙박, 식사, 축제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사에서 숙박을 예약하시면 교통비를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시죠? 이럴 때 저희 여행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국내 여행 전문 회사로 국내 지역별 숙박, 식사, 축제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사에서 숙박을 예약하시면 교통비를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